특히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족보, 시간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장소 이동, 공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족사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전기에 등장할 법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 요소를 갖추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탄생, 성장, 결혼, 그 다음에 아이의 탄생, 늙어감, 그리고 죽음. 그렇죠? 그것들이 각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적, 장소적 정보들이 족보와 여행 지명에 관한 그와 같은 정보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보 전달이 과연 역사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냐? 이에 관해서 많은 그 텍스트 연구가들은 조금 부정적인 상황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이게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에르쉐바라고 불렀다. 앞에서 한번 그렇게 불렀는데 조금 이따가 그래서 그곳을 부에르쉐바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서 더 나중에 또 그 야곱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베텔로 가자 해놓고서 거기가 한참 얘기 진행되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곳을 베텔이라고 불렀다. 그 전에 도대체 뭐였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지명에 대한 일종의 원인론적인 설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더 그 역사성보다는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지리적 정보를 준다고 보기보다는 더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 전체적인 성조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그 기본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정보는 나중에 적어도 이 텍스트가 고정됐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다음과 같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몇 해 전에 파울로 코엘리오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은 그 야고보 사도 성인이 걸은 그 불란서 남부에서 그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그런 어떤 순례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한 달을 걷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걸어도 되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한 7, 80%의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 신부님 한 달 동안 가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꼭 거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지명에 관한 거기 등장하는 지명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가 되었을까요? 예외 없이 성소가 됩니다. 성지순례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걸었던 길을 나도 걷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 위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또 무엇을 생각했는지 나도 함께 그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지순례는 그런 의미에서 그룹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성지순례는 혼자 가야 됩니다. 혼자. 혼자 가서 관광버스 타고 하면 안 되고 뭐 힘드시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죠? 성지순례는 나 혼자의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길을 걸으면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성찰하면서 그죠? 긴 코스를 하실 필요가 아니라 짧은 그 것을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그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크루즈 성지 순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을 뭐 찾아보는 뭐 크루즈 관광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거기 가서 기도도 하겠지만 그죠? 크루즈 타고 성지 순례한다. 이게 참 저기 그 초대교회 그 고대 옛날 교회 분들이 들으면은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지리적인 정보와 함께 그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는 무엇을 보았나, 무엇을 들었나,
그것을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그 청지순례의 그 이름들이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점은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25장 이후부터는 지리적인 정보들이 등장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자리의 중심에는 몇몇 장소들이 있습니다. 부에르쉐바, 헤브론,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슈켐 아니면 베델 이와 같은 장소들. 나중에 북왕국과 남유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모두 성지로 기록되는 그와 같은 장소들입니다. 단지 텍스트가 신학적인 텍스트로 넘어갔을 때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라든지 아무튼 특별한 신학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비중에 있는 그와 같은 텍스트로 넘어갔을 때는 시간적인 내지는 지리적인 정보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계약 사건 내지는 맹세 사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뒤로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부르심과 떠남이라는 테마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떠나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부르자 내가 떠났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르시고 인간은 떠나는 모든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의 테마입니다. 제가 신부가 됐을 때 사제가 될 때 제가 갖고 있는 사제 생활의 밑그림은 이거였습니다. 한 본당에서 다른 본당으로 가요. 본당 신부가 가방 두 개를 들고 이제 날이 이제 석양이 어둑어둑한데 가방 두 개를 들고 뭐 인사이동이 가을에 있으니까 좀 외투를 하나 걸치고 그리고 개 한 마리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개 한 마리를 끌고 다음 본당으로 가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밑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처음으로 본당 신부를 했죠. 내가 첫 본당에서 두 번째 본당으로 가는데 2톤 트럭이 두 개가 왔어요. 두 개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책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그 2톤 트럭을 보내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갖고 있는 본래 그림이 이게 아니라 가방 두 개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됐을까. 그리고 두 번째 본당에 가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두 번째 본당에서 세 번째 본당으로 지금 몇 년 전에 왔거든요.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오늘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여기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될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죠? 좀 전에 그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갔다 온 그 젊은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느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스페인에 가서 내가 한 달을 걸어야 된다 그럴 때는 그죠? 정말 이민가만 같이 싼대요. 그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걸으면서 그걸 못 찍고 걷죠. 그죠? 그러니까 다 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 달을 다 걷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남을까요? 아주 작은 배낭 하나 남는 겁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것. 작은 배낭 하나. 그죠? 심지어는 제가 잘 아는 어느 청년은 이 친구 정말 그 세계를 곳곳을 다 돌아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부님, 저는 요새 그 어디 여행 갈 때 그 슈퍼 같은 데서 주는 까만 봉지 하나 있잖아요. 까만 비닐봉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무서운 봉지. 예. 전 그거 하나 들고 가요. 뭐 이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여행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떠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벼워야 한다는 겁니다.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다 갖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만약 하느님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나타나서 내일 네가 나와 함께 떠나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 저는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럴 줄 알았어요. 그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죠? 네가 좀 날 위해서 어디로 가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가긴 갈 텐데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비슷합니다. 그렇죠? 좀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뭐 주식도 정리를 해야 되고 집도 뭐 세도 좀 줘야 되고 뭐 그 저기 그 저 그 누구한테 뭐 갚을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고 그죠? 예, 가진 게 많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세상에 남은 미련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 악령들의 정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아직까지도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떠남에 관한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떠남이라는 것은 곧 가난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난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진 것이 없어서 비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지혜로우냐. 아,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게 아니야. 그건 하느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야. 언젠가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다시 하느님께 떠나야 돼. 라는 어떤 지혜로 아니면 자유로 그런 것들. 그렇죠? 그 항상 그 중요한 그 묵상거리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거가 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그 창조 이야기에서도 이름 붙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시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것.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 것. 시몬이 케파로 그리고 다시 그리스 말로 해서 페트로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 그 안에서는 항상 그 이름이라는 상징과 함께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나는 그에게 누구이고 그는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 그렇죠? 따라서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그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느님에게 누구이고 하느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마지막 야훼 이르에라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와 같은 대목에서 우리는 유형론이라는 그런 성서 비평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타이폴로지에 관한 그 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을 가는데 자기를 제물로 바칠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느님께 제물이 되는. 따라서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한 그와 같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형론적으로 닮아 있다. 따라서 그런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려고 하는 그런 사건은 구약에서 일어나는 신약의 십자가 사건의 한 전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떠남이라는 것은 가난이라는 현실적인 그 묵상의 소재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라는 좀 더 큰 신학적인 테마와도 연결이 됩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창조라는 것은 여기 있는 여기다가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집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따라서 창조라는 것은 파괴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내면적으로는 떠남이라는, 내면적인 떠남이라는 현상은, 그렇죠? 파괴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창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제들 내지는 수도자들이 다음과 같은 그 벽 앞에서 굉장히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의 그 자신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삶, 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중요한 인생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체험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내면적으로 하느님 당신은 누구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크고 작은 신관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건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또 다른 신앙의 체험이 생기겠지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그 체험들, 하느님에 대한 신관과 신관 안에 새로운 체험이 수용될 수 없다면은 이 앞에 있는 신관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내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그거를 10년 걸려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허물어? 그리고 허물고 나서 거기에 내가 지은 것보다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으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허물어? 그렇죠? 나중에 복음에 와서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다인들이 그 부닥친 가장 큰 딜레마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구도 안에서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신학적 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받아들입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다인들의 문제만큼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드러내시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희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느님과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이 창조의 테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들 왜 혹시 불가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그 돌을 구하러 가는 중에 길에서 부처를 만나거든 죽여버려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가에서. 그렇죠. 네가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위해 가는데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은 죽여버려라.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 그 어떤 비슷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체험 안에서도 그 영적인 체험 안에서 특히 어떤 과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까? 떠남, 가난, 그리고 창조. 그렇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느님.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구도, 내가 해왔던 신앙의 체험,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내적인 논리들과 체계들, 그것이 새로운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영적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본래 오늘 시간에 예정되었던 이사학 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밌죠? 뭐가 재밌느냐? 정작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야곱인데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학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35절 29절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노인으로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이 대목에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 때 누구와 누구가 등장하죠? 이삭과 갑자기 길을 떠났던 이스마엘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에사우와 야곱이 다 흩어져서 사는 것 같은데 이때 다시 등장합니다. 예. 따라서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은 여기 두 개만 딱 읽으면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삭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구석태기에서 한 구석에서 계속 그냥 늙어가고 있어요. 이야기의 중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은 그 프레임을 어떻게 짰다는 겁니까? 이삭의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으니까 이삭의 이야기부터 이삭이 죽을 때까지 시기적인 프레임을 그렇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부터 이삭의 죽음까지를 시간적인 프레임으로 짰다는 겁니다. 문학적인 틀과는 내용적인 괴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삭이 레베카와 아들을 낳는데 역시 반복되는 이야기죠. 레베카가 아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가 기도하자 레베카가 임신을 하는데 하필이면 쌍둥이에요. 요즘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 뭐죠? 의학적으로 그 임신하는데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쌍둥이를 낳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조금 악담이지요, 이거는? 어떤 임신한, 쌍둥이를 임신한 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의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의가 다른 결의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임신했는데 가가지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따라서 그 어떤 얘기일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생긴 일을 가지고 그것은 본래부터 그랬어.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고백처럼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에사오와 야곱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에사오는 살갗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입니다. 에샤우라는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왜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태어나자 뭐 남자에서 태어났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쵸? 그때 제가 드린 강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 구약에서 히브리 말에서 사람을 얘기하는 두 단어가 있다. 이슈와 이샤. 이슈는 남성형이고 이샤는 여성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둘 다 사람을 뜻합니다. 이슈, 이샤. 남자, 여자. 아주 일반적인 그 우리말로 보면 인간이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에샤우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안에 그 어원 안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불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 아담이라는 말도 역시 그 안에 불다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예, 아담. 아담에서 알을 빼면 담이라는 말이 되는데 담이라는 말은 피라는 뜻입니다. 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다가 아자를 뒤에 붙이면 아담아가 되는데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도 역시 유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붉은색입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 담, 아담아, 이슈, 이샤, 에샤오. 모든 것들이 함께 붉다는 뜻으로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사오가 살던 지역, 나중에 에사오로부터 등장하는 민족들의 이름은 에돔입니다. 그렇죠? 에돔에서 모음만 바꾸면 에돔은 곧 아담과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연결되는 말을 한번 쭉 해볼까요? 아담, 에돔, 담, 아담아, 이슈, 이샤, 에샤오. 그 모든 것은 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저 공산주의랑은 관계없습니다. 예, 그리고 에돔 지방, 그
예. 25장 30절. 그리하여 그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불공주에 관한 이야기랑 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32장 4절. 야곱은 에돔 지방 세일의 땅에 있는 형 에사우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따라서 에돔, 에샤오 뭐 이런 단어들이 사람의 이름이면서 지역의 이름이면서, 그렇죠? 그런 그 이야기들을 그 같이 얘기하는, 그리고 나중에 민족의 이름이 되는 36장 1절, 에사우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선 레베카가 임신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결국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의 민족의 성조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의 출발점으로서 야곱과 에사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민족은 나중에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빴다는 겁니까? 나빴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은 에돔 지역, 지금 에돔 지역은 유다에서보다 약간 남쪽, 내지는 약간 남동쪽에 위치한, 그렇죠? 요르단강을 그 끼고서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르단강을 끼고 세 민족이 등장합니다. 암몬, 모압, 에돔. 그렇죠? 예. 이 에돔 지역은 다윗 시대부터 이미 유다와의 갈등이 있는데 유다가 그 에돔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배를 갔다 와서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났을 때, 마카베오가 그러면서 하스모네아 왕조라는 것을 세우는데 하스모네아 왕조 때도 에돔 지역을 또 정복을 하고 그때는 아예 에돔 사람 전체를 유다교로 개종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에돔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에돔의 어떤 주도권을, 에돔 지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유다에게는 전쟁에서 패한 한 강력한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의 이름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스모네아 왕조가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내분을 일으키면서 자체 분열을 하자 이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 자신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그 헬레니스트 제국들이 무너지면서 로마가 주전 63년경을 전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자 헤로데가 로마의 외교적인 관계를 회복하면서 자신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그 아빠 헤롯이 죽고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르켈라오스니, 필리포스니, 아니면은 헤롯 안티파스니 다른 인물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었을 때, 그 아빠 헤롯의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아들 헤롯의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체적으로 셋으로 나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중에 그 갈릴레아 지역의 지배자였던 그런 헤롯을 만나게 되는, 예수의 재판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들. 따라서 그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는 뱃속에 두 민족이 있으니 서로 싸우리라 라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까? 예, 예수 시대, 예수의 재판 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내지는 그 이후의 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어떤 운명적인 그 출발점을 우리는 레베카의 쌍둥이 두 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조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야캡 그러면은 에사오는 그 뭐 저기 붉은 털 불다라는 라는 그와 같은 느낌이라면 야캡, 야곱의 이름과 그 야곱이라는 이름과 그 연관이 되는 야캡이라는 단어는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캅이라는 단어는 야캡과 어원이 같습니다. 동사인데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는 발 뒤꿈치를 들면은 왜 들겠습니까? 키 커 보이려고. 않고 저기 수혜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수녀원에 가서 미사를 해보면은 이 신발이 바닥에 이렇게 따각따각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를 내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수녀님들이 특히 우리 예비 수녀님들이 뒤꿈치를 들고 나옵니다. 앞으로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뒤꿈치를 들고서 든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조용 걸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의 사상에서는 그것을 조금 나쁜 짓을 하려고 살금살금 걸어서 하여튼 뭐 좋지 않은 일을 꾸미는 누군가를 좀 속이고 기만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유다의 표현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살금살금 걷는다라는 걸 꼭 그렇게 그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 제가 옛날에 어떤 유학자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유학 안에서는 어른들이 어디로 움직일 때 항상 호랑이 걸음을 해라라고 가르쳤대요. 그건 어떤 소리냐면 발소리를 내면서 걸어라라는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무슨 일을 하다가도 좀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어디를 항상 가면은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지 말고 기침을 해라 뭐 그 같은 그러니까 큰 사람일수록 몰래 다니지 마라. 자기가 어디 있다는 것을 항상 주위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라는 것이 또 우리 유교적 전통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양반은 아닌 거죠. 하늘나라 가서 제가 야단 맞을지 모르겠어요. 자, 32장 29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대목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엘이라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야사르라고 얘기할 때는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 이 말에는 싸운다. 근데 엘이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의 이름 안에서는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우선 1차적인 의미는 엘 하느님이 싸운다 라는 뜻도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느님과 싸운다 라는 뜻도 되고 세 번째 이스라엘 하느님을 위해서 싸운다 라는 뜻도 됩니다. 이 한 문장만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는 그 민족이 계속해서 누군가와 싸우는 그와 같은 일들과 맞부닥치게 될 것이고 엘, 하느님이 그것이 단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엘, 하느님의 싸움일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그 연관성을 우리는 이 말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이름이 바뀌는 대목도 창세기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다. 예. 따라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전승도 단일한 전승이 아닙니다. 하나는 야복강에서 이렇게 그 하느님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천사인지 싸우는 그와 같은 대목 내지는 35장에서 하느님과 어떤 계약을 맺는 그와 같은 대목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맺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두 전승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 안에는 나중에 역사적인 집행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 역으로 투영되는데 그런데 그게 참 여러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 탄생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두 번째, 나중에 이 대목에서 등장합니다만 에사우는 사냥꾼이 되었고 그리고 이삭의 마음에 듭니다. 반대로 야곱은 유목민이 되었고 레베카의 마음에 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냥꾼과 유목민의 에돔족은 사냥꾼이었고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민족적인 특성이 여기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아무튼 사냥꾼과 유목민의
갈등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된다. 옛날에 카인과 아벨은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목자와 농사짓는 사람들, 유목민과 농경민 사이의 갈등이라면 여기서는 유목민과 사냥꾼 사이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불공죽을 놓고서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놓고 둘이 일으키는 갈등. 그 다음에 야곱은 히타이트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히타이트 여인 두 명과 결혼을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사오는 히타이트 여인 두 명과 결혼합니다. 반면에 에사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인 라헬, 레아와 결혼합니다. 따라서 그 야곱이 두 명의 히타이트 여인과 결혼한다면은 미사합니다. 에사오가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사오가 두 명의 히타이트 여인과 결혼한다면 야곱은 두 명의 히브리 여인과 결혼하는 2대2의 양상입니다. 물론 나중에 에사오가 또 다른 그 이스마엘의 그 딸과 그 결혼하는 대목이 나옵니다만. 예, 나중에 탈출기에서 이 갈등의 정체가 구약성경 내에 존재하는 갈등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땅을 지나가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힘들은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성경이 넘어와서 그 헤롯의 시기까지 넘어오게 되는 그렇죠? 헤롯 가문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등. 따라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뭐 한 5년쯤 있다가 지금 진도로 가게 되면 하게 되는데 헤로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면서 헤로데가 느끼는 가장 큰 컴플렉스는 뭐냐 하면 자기가 유다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인 부인을 얻어가지고 후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저기 헤로데는 굉장히 좀 폭군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유다인 자신의 유다인 부인뿐만 아니라 유다인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까지도 모두 죽이게 되는 어떻게 자기 부인을 뭐 그런지 모르겠 아무 정치적인 그 혼인이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모두 그런 그 죽이게 되는 따라서 헤로데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다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은 헤로데의 당시에 역사적인 헤로데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긴장할 만한 일인 겁니다. 오,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어떤 긴장해야 될 만한 사건으로. 예, 아무튼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잠시 이삭의 이야기로 26장 1절부터 이야기의 초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5절까지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반복되었다가 6절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미 등장하는 아내를 속이는 대상도 같습니다. 아비멜렉이란 동일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물을 얻는 이야기 에섹, 시트나, 로봇, 십와라는 우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과 함께 계약 서로 맹세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 중에 앞선 아브라함 이야기와 적어도 병행하지 않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20장 1 단지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는 이 26장에 나오는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처럼 단일한 이야기로 붙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20장 1절에서는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21장 2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고 자신이 판 우물을 인정받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과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더 원본에 가까울까 아니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더 그 오리지널일까 하는 것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됐건 이삭이 됐건 그 옆에 있는 그라르 지방에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를 그 갖고 있던
그 민족과 성조들이 이루고 있던 부족 단위의 작은 가족들 간에 그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분쟁은 여자들로 인해서. 그때는 여자들의 문제는 일종의 재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세 번째는 그들이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었다는 면에서. 그 어떤 분쟁에 관한 그와 같은 역사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만 보자면은 형편없이 작은 집단이었던 아브라함 또는 이삭을 지켜주시는. 여기서 그 조약을 맺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26장 28절. 우리는 주님께서, 야훼가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소.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주었으면 그대를 평화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그대도 우리에게 해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오. 이제 그대는 야훼께 복받은 사람이오. 따라서 그와 내가 서로 평화를 맺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텍스트 안에서는 그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은 이 텍스트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영토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 어떤 일종의 평화 조약을 들 수 있는데 그 바탕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신학적 바탕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대를 보니까 그대의 신이 그대를 보호하는 것을, 그대의 신이 그대를 축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느님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나와 함께 이런 맹세를 합시다 라는 하나의 평화 조약의 틀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30절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중요합니다.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조약의 파트너로 상대방의 같은 식탁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사적인 그와 같은 그 배경을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이야기로 수다를 굉장히 많이 떨어서 지금 그 정도의 이삭의 이야기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좀 마무리됐으면 했는데 조금 그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는 조금 빨리 그 해서 27장부터 50장까지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